네, 안녕하세요.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오소은입니다. TVN 코미디 빅리그가 5주 연속 시청률이 상승하면서 2018년 3쿼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6일 저녁 7시 40분에 방송된 TVN 코빅에서는 2018년 3쿼터 8라운드가 펼쳐졌는데요. 이날 방송은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 플랫폼, 전국 가구 기준 시청률이 평균 3.4%, 최고 4.6%까지 치솟으며 3쿼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습니다. 남녀 2049 타깃 시청률 역시 3주 연속 상승하며 평균 2.8%, 최고 3.7%를 기록했고, 종편과 케이블을 포함한 순위에서 동시간대 1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2018년 3쿼터 후반부에 접어든 코빅은 순위권 코너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8라운드에서는 황재성, 홍윤화, 김용명, 이은영의 부모님이 누구니가 1위에 안착하면서 라이벌 코너인 황재성, 문세윤, 이성민의 연기는 연기다의 3점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양세찬, 장도연의 부부이즈먼들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중위권 코너들 또한 색다른 웃음을 선사하며 시청률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이진호, 이용진 콤비의 연기 엄마와 이국주, 이상준의 매기스터디가 각각 4위, 5위를 차지하면서 탄탄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과연 남은 4라운드 동안 중위권 코너들에서 어떤 순위 변동이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대한민국 웃음의 대세 TVN 코미디 빅리그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40분에 방송됩니다. 동네방네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